10월 8일이 우리나라에 되게 수치스러운 날이었어요. 특히 밤이. 왜냐면 국모가 다른 나라 세력에 의해서 피살된 날이었거든요. 네, 바로 을미사변이 일어난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10월 8일 밤, 9월 9일 새벽 그때까지 일어난 사건이었겠죠. 그래서 당시 청일 전쟁 때 원래 일본이 그 이제 요동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 청을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에서 이긴 것까진 좋단 말이야.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고. 자, 발음 조심해야 돼요. 시모노세키. 시모노세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당시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그 연해주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 뭐냐, 연해주에 진출했는데 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움직임을 견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 러시아는 그 고종이 즉위하던 시점에도 우리나라에 간섭을 하려다가 말았거든요. 어쨌든 그랬는데, 러시아가 자기네만으로는 왠지 일본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당시 독일하고 프랑스까지 그 불러들였어요. 이 독일하고 프랑스까지 불러들인 거는요, 이제 삼국 간섭 해가지고, 당시 이제 독일의 경우도 독일 제2제국이었죠. 그 비스마르크가 세워놓은 그 제국을 간섭을 시키고, 그리고 프랑스는 재정이 폐지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보불전쟁이 져가지고 비스마르크 때문에 그 마르세유, 아니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 빌헬름 1세 대관식을 지켜봐야 됐거든, 굴욕적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프랑스가 파리 그 강화 조약을 체결할 때 보복성으로 베르사유 궁전에서 조약을 체결을 해요. 역사는 흐르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 간섭을 들어가니까 일본이 일단 지금은 깨갱을 한 거야. 땅은 안 뺏는 걸로. 요동은 반환을 하는데 이때 대만은 그대로 안 빼고 대만은 나중에 중일전쟁 끝나고 중국에 반환이 돼요. 9월 2일에. 그때 정식으로 반환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대로 물러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당시 일본 공사가 이노우에였는데, 이노우에가 이 명성황후가, 당신 이제 중전 민씨였겠죠? 민비. 민비가 러시아하고 접촉한다는 걸 이제 포착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서 이노우에는, 그래, 조선의 국모를 암살하자. 그래서 이제 낭인들을 준비를 시켜요. 근데 이 낭인들이란 집단들이 되게 웃긴 게막 대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동경 제국대학 학생들까지 있었던가. 그래가지고 무슨 뭐 엘리트 테러 집단도 아니고, 하여간 그런 작전을 계획을 하죠. 그런데 그중 계획 도중에 일본 공사가 바뀌어요. 일본 공사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공사인 미우라가 이 작전을 그대로 실행을 해요. 그래서 10월 8일에 이제 경복궁을 침입을 해요. 근데 이때 경복궁을 침입하는 단계에서 일단 흥선대원군을 붙잡아둬요. 그래서
대원군이 뭔가 힘 손을 못 쓰게 그리고 고종하고 그 왕세자 이척도 잡아놔요. 못 움직이게 묶거나 거의 아니 밧줄로 묶는다는 게 아니고 발을 묶어놓는 거죠. 그못 나가게 문을 지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중궁전 또는 교태전이라고 하죠. 그 후궁들이 있는 그 뭐냐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중전이 있는 그런 그 전을 이제 중궁전을 뒤지는데 이제 당시 기록하고 좀 구전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어요. 뭐 어떤 쪽에서는 뭐 궁녀 옷으로 그 입고 있다가 막 그냥 낭인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막 샥샥샥샥샥 베어가면서 그 살해당한 몇명 중에 중전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어떤 경우는 궁녀들이 죽으니까 내가 조선의 국모인이라 그러니까 다른 궁녀들의 희생을 막으려고 내가 조선의 국모인이라 하면서 칼 맞고 죽은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명성황후를 다뤘던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특히 이제 최근에 다뤘던 가장 유명한 이제 시리즈가 이제 2001년에 그 KBS에서 방영을 했던 명성황후가 있었죠. 당시 이제 아역이 문근영 씨가 나왔고 그 시절에 문근영 씨가 중학교 2학년이었죠. 저랑 동갑이니까. 아역으로 나왔고 이제 성인 역할로 이면 씨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면 씨 같은 경우는 명성황후를 도중에 하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면 씨가 2001년 그 연말에 그 이제 막 명성황후 팀하고 뭐 송년회 뭐 회식을 했나 봐요. 그리고 뭐 이제 집에 가다가 뭐 이제 술 먹고 운전하게 걸린 거야. 음주 측정이. 그래가지고 면허 취소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 새로운 분 어서 오시고요. 그 면허 취소된 것 때문에 약간 좀 이미지 문제도 있고 약간 그 드라마 시청률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면 씨가 하차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촬영부는 그 최명길 씨가 교체가 돼가지고 명성황후로 마쳤죠. 그랬는데 당시 그 명성황후 그 드라마 주제가를 찍었던 주제가를 그 이경섭 씨가 작곡을 했죠. 그 조성모 씨 음반 프로듀서였던 이경섭 씨가 작곡을 했고 노래를 이제 여자 버전을 조수미 씨가 불렀죠. 그리고 그 당시 남자 버전을 김경호 씨가 불렀어요. 그렇게 두 가지 버전이 나왔는데 이제 그 이후 수많은 리메이크 버전들 쏟아져 나오죠. 뭐 김범수 씨도 부르고 박정현 씨도 나가수에서 부르고 더원 씨도 나가수에서 부르고 뭐 이번에 불후의 명곡에서 조수미 씨 편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송소희 양까지 불렀단 말이야. 송소희 양이 지금 아직 고3이던가? 어쨌든 송소희 양까지 나가거든을 불렀죠. 그래서 이 수많은 그 아티스트들이 한 번씩은 불러보고픈 그런 나가거든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했던 노래에서 뮤직비디오가 나오는데 그 뮤직비디오에서 이면 씨가 막 궁녀 옷을 거들거치고 있다가 막 앞에 있던 그 궁녀들하고 자기 엄마가 죽으니까 자기가 옷을 확 벗어서 끼면서 안에 이제 중전 옷이 있는 거지. 비녀는 자기 중전 옷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궁녀들 죽이지 말라. 그러는 무언의 의미죠. 그리고 내가 조선의 국모인이라. 그런 말을 역사적으로 했을지 안 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막 궁녀들이 모여있는 방에서 피살을 당한 것은 확실을 해요. 이면 씨는 그래서 그냥 내가 조선의 국모다 하면서 죽었어. 근데 그걸 또 나중에 이제 명성황후 드라마에서는 최명길 씨가 궁녀 옷으로 막 도망을 가려다가 갑자기 대례복, 뭐 즉위식, 결혼식, 뭐 각종 예식 때 입는 그런 대례복, 완전 더 빡세게 입는 옷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조선의 국모이니라. 그러고 죽었다는 그런 걸로 장면을 각색을 했더라고요. 뭐 근데 실제로 좀 이제 그렇게 품위 있게 죽었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한 거는 이 중전 민 씨가 그 과정에서 잔혹하게 피살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기도 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낭인들이 기름까지 부어가지고 화장을 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뼈가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이제 국장을 치를 때 시신의 그 형태를 석회로 만들었다고 해요. 석회로 만들어서 그 만든 거를 관에 넣고 국장을 치렀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녹화를 잠시 끊고 나가거든을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나가거든 거기에 되게 좀 진짜 되게 뭔가 가사가 되게 서럽잖아요. 뭐,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게 일제에 의해서 국모가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는 의미를 담았던 건 가사였어요. 어쨌거나 명성황후가 시해가 된 뒤에 이제 국장이 계속 늦어져요. 왜냐면 이제 고종이 아관파천,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 임시로 천도를 하잖아요. 한 1년 정도 거기서 머물죠. 거기서 머물면서 그막 김홍집 내각들 제거하고. 그래서 이 갑오개혁이 이때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중단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또 을미개혁이 일어나. 근데 을미개혁 때 이제 태양혁으로 시행한 거로 바뀌거든요. 태양혁 시행으로 바뀌고 단발령이 일어나요. 이 단발령이 하필이면 이그 민비 그 시해 이후에 발표가 됐다 보니까 일본 애들 시킨 것처럼 완전히 그러니까 물론 을미개혁이 일본의 영역으로 시행이 된 개혁이긴 하지만 이 반일 감정이 엄청나게 격해졌을 때 단발령이라니까 죽어도 내 머리는 못 자르겠다 그런 얘기도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는 뜻에서 고종과 관료들이 먼저 머리를 자르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왕이 자존심이 없이 머리를 먼저 자르냐,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당시 막그 신학문을 가르치는 신식 학교들은 다들 그 머리를 자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던 그 주시경 선생도 머리를 잘랐어요. 학교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소파 방정환 선생도 머리를 잘랐어. 그
보성소 학교 입학하면서. 보성소 학교, 보성 중학교는 뭐 고려 중고등학교 뭐그 정도 해당하면 되나? 나중에 보성 전문 학교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고려대학교. 물론 그때는 이제 손병의 지원을 받아서 들어가죠. 그렇고요. 어쨌든 당시 이 신식 학교에 들어가는 학자들이 전부 다 머리를 잘라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도 머리를 자르죠. 유학을 오면서.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안창호 도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 건너간 이후에 다시 초등학교에 입학하죠. 다시 초등학교에 입학해. 어쨌든 그런 변혁들이 일어난 시기인데, 명성이라는 시호가 내려진 시기는 대한제국이 선포될 때예요. 그 고종이 환궁을 한 다음에 원구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스스로 황제로 즉위를 하잖아요. 이때 이제 국호를 대한이라고 연호를 광무라하고 그 이제 일제에게 억울하게 죽은 그 중전의 그 직급을 중전에서 황후로 격상을 해요. 왕후에서 황후로 격상을 하고 이때 시호를 명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명성황후라고 불러요. 근데 명성이라는 그 시호가 명성황후에게만 붙은 게 아니에요. 그 뭐냐? 장희빈 이야기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조선의 그 현종의 왕후도 그 호가 명성이에요. 시호가 명성이야. 그래서 이 서로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현종의 왕후는 명성대비라고 부르고, 이제 고종의 황후는 명성황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때 시호를 명성이라고 그 황후의 시신 모형을 석회로 만든 다음에 11월 22일에 이제 국장을 치르게 되는 거죠. 장례가 굉장히 늦어진 케이스예요.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그렇게 있다가 제국이 선포된 다음에 황후의 장례를 치르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일제가 대한제국 시대에 계속 국권을 피탈을 하지만, 이렇게 민족의 혼이 사실상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 이 사건이 바로 이 을미사변인 거예요. 국모가 피살당했잖아. 어쩌면 이때부터를 사실상 그 종말의 길로 간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주권이 종말로 간 걸로. 어쨌든 교육방송 1부는 이걸로 종료를 할게요.